양동근이 지난 24일 부산 해운대에서 열린 눈 내리는 크리스마스 힙합 콘서트 사고와 관련해 자신도 피해자라면서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양동근 측은 이번 행사는 2달 전부터 약속돼 있었으나 2, 3일 전에 갑자기 주최 측으로부터 출연료를 줄수 없다며 행사에서 빠져달라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양동근은 이미 공연 포스터가 배포된 상황이라 이미지 훼손을 우려했지만 주최 측이 끝까지 빠져줄 것을 요구해서 콘서트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일로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은 양동근 측은 법적인 조치를 포함해 주최 측에 강력히 대응할 뜻을 비쳤습니다.